가뭄으로 전국 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늘 전국 곳곳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해갈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굵은 빗방울이 논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이한기가 부지런히 논을 누빕니다. 농민들은 서둘러 모내기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춧잎을 다듬고 밭에 흙을 메웁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비옷도 챙기지 않고 달려나왔습니다. 고맙죠. 비 내려주셔서.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해도 살지만 비 안 내려주면 여러 사람이 다 못 살아요.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비 이것 가지고는 항해도 안 돼요. 이 비 갖고는 비가 최소한도 한 100mm 넘게 와야 돼요. 양수기 다섯 대가 연신 물을 퍼올려 논으로 보냅니다. 궁여지책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나온 물까지 끓었습니다. 지금 한 방울의 물이라도 현재 지금 아쉽고 있는 물을 최대한 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써도 지장은 그 크게 처리 안 한다는 걸로. 내일 비가 그친 뒤 오는 주말 중남부 지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늦어져 본격적인 장맛비는 8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